예, 안녕하세요. 키노입니다. 네, 오늘은 콜로세움의 개, 드레이크 타입 제한 던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개라고 하니까 조금 발음이 조금 이상하네요. 자, 그렇게 해서 일단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타입이 격투형, 그리고 창격형, 박식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 한정 던전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선 격투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모든 던전 다 스테이지 1, 2, 3는 이제 뭐 턴작이나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테이지 4랑 5만 각각 보도록 할게요. 격투형 같은 경우는 글라디우스가 선제 공격으로 일단 공격력 99%를 다운시킵니다. 요거는 정말 큰데 2턴 동안 버티느냐, 그것이 아니면 해제를 하느냐, 해제를 못합니다. 99% 다운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보를 추천해드립니다. 사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추격 데미지거든요. 그래서 이 녀석 공격을 한 다음에 퍼펙트 타이밍에 의해서 추격 데미지를 그 글라디우스한테 가해가지고 글라디우스를 쉽게 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속성이랑 상관없이 결전 사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. 기속성이든 심속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어떤 사보든 상관없이 데려가셔서 4스테이지에서 사보 스킬로 원턴 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체력이 420만이고요. 공격은 12,000입니다. 선제 공격으로 방해 슬롯으로 일단 모든 슬롯을 변환시키고요. 또 20히트 배리어, 요거는 이제 격투형에서만 해당되는 건데 20히트 배리어가 생겨요. 그래서 20히트 배리어를 쉽게 깨기 위해서는 다단 공격을 필살기로 갖고 있는 20주년 프랑키가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20히트 배리어를 굉장히 쉽게 깰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특수적으로 발동하는 게 하나 있는데 슬롯을 변환할 경우에 일당 슬롯, 연 슬롯으로 변환을 시킵니다. 20주년 로빈 같은 경우는 일단 방해 슬롯을 속성 슬롯을 바꿀 수가 있는데 슬롯을 그렇게 바꿀 경우에는 특수 조건으로 바로 일당 슬롯을 연 슬롯으로 바꿔주잖아요. 이 녀석이 바로. 근데 20주년 로빈 같은 경우는 선언으로 있을 경우에 선언 효과가 연 슬롯을 유리한 슬롯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바로 선언 효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프랑키랑 로빈만 있으면 정말 굉장히 쉽게 드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창격형을 한번 볼게요. 창격형 같은 경우는 글라디우스가 70% 비율 데미지를 일단 선제 공격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필살기 봉인이 있고 방어력 상승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방어력 상승입니다. 방어력 상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.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래서 2턴이나 버텨야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반더데킨이에요. 반더데킨. 반더데킨 같은 경우는 또 필살기 봉인도 해제가 돼요. 그래서 필살기 봉인도 해제가 되고 방어력 상승도 그냥 방어 무시를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더데킨을 데려가시면은 4스테이지는 그냥 넘어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더데킨이 없을 경우에는 루치나 그 캐번디시 기속성 애들 데려가시면은 방어력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더데킨이 없으시면은 루치랑 캐번디시를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체력이 800만, 공격은 15,000입니다. 일당 슬롯을 빈 슬롯으로 변환시키고요. 친구 선장을 필살턴 대강기를 4턴 시킨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선제 공격을 보시면은 4스테이지 글라디우스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슬롯을 자슬롯으로 바꿔주는 그런 캐릭터들을 좀 데려가시면 정말 충분히 쉽게 깰 수가 있다. 요것을 이제 추천해드리는 게 지속성 트라팔가 로나 기속성 키네몬인가요 이거? 예, 아무튼 이 두 개 캐릭터가 슬롯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. 있으신 분들은 데려가셔서 쉽게 깨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드레이크 박식 타입입니다. 박식 타입. 타입까지 설명해드리기 전에 정말 스테이지 4, 그냥 글라디우스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모든 타입 중에서 스테이지 5 드레이크보다 스테이지 4가 더 까다로운데 박식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. 4스테이지에서 선제 공격으로 일단 랜덤 하나한테 마비를 15턴이나 겁니다. 15턴. 나머지는 마비가 7턴이나 걸리고요. 정말 마비 턴수가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 타입 한정 캐릭터죠. 호킨스가 있으시면은 마비는 정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마비 상태를 전체를 회복을 하기 때문에 15턴이든 20턴이든 30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호킨스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박식 타입을 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만약에 호킨스가 없으신 분들은 뭐 마비를 해제할 수 있는 캐릭터 두 개 정도 데려가셔서 마비를 해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공격이 그렇게 크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피통이 크신 분들은 받는 데미지 경감 이런 캐릭터들을 데려가셔가지고 방어력을 높이셔서 공격을 좀 적게 받으면서 턴수를 좀 벌 수 있는. 자, 드레이크 전에 들어가면은 일단 지연 무효가 있고요. 지속성으로 변환시킵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속속성인데 지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건 다 비슷한데 특수 조건이 하나 있는 게
공격력 강화라든가 슬로 강화를 시키면은 특수효과가 상쇄돼요. 그러니까 특수효과 상쇄된다는 거는 그 버프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3이넨스 효과가 좀 필요한데, 그러니까 공격력이 1이넨스, 슬로 강화가 2이넨스잖아요. 그래서 세 번째, 예를 들어서 무슨 속성 궁합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지연된 적들한테 공격력을 더 강화시키는 뭐 이런 이넨스를 가진 캐릭터들을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기속성 사부라든가 콜로세움 페드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의 드레이크 개 콜로세움을 한번 패턴 정리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